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걸림돌, 괴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최근 RN서치가 조사한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 되는 인사, 이른바 엑스맨이 누구냐는 그런 물음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뭐 추미애가 국민 밉상이니까 뭐 이런 조사에서 네. 상위권을 차지할 걸로는 예상을 했지만 네. 아주 압도적인 일이더라고요. 네. 2위하고도 한 뭐 서너 배 차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작년에 조사했으면 조국일 텐데 네. 지금 뭐 조국은 끈 떨어지고 네. 가끔 이제 그 SNS나 하는 지경이니까 추미애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거 아니냐. 근데 40.6%가 네. 나왔고 네. 2위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네. 12%예요. 네. 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김현미하고 추미애랑 또 다르죠. 예, 김현미는 하려고는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공부를 근데...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머리도 네. 머리지만 기본 바탕이 있어야 없는데, 하는데. 경제를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동산 대책 뭐 하는데 운동권 할 때 몇 마디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담요로 네. 해가지고 네. 거기서 심부름 한 것뿐이 네.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동산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주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못한 거고. 추미애는 모르기도 모르지만 이거 인간이 안 된 거죠, 인간이. 아나무인, 어만. 그렇죠. 특히 검찰. 검찰 독립을 중립성을 가장 지켜줘야 될 법무부 장관이 그걸 거꾸로 가면서 온갖 그 거친 말, 시정 잡배들이 쓰는 말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국민들한테 환멸을 준 거죠. 아마 문재인 정권한테 가장 치명타를 안긴 사람을 든다면 아마 조국 추미애가 아마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완전히 엑스맨이죠. 엑스맨이라는 네. 게 뭐 상대편한테 네. 도움 주는 사람 네. 은근히. 어쨌든 추미애가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네. 그렇게 이지매를 하고 뭐 압박을 가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냥 갑자기 떠버렸지 않습니까? 뭐 대권 네. 야당에서는 1위. 네. 전체로 보면 3위지만 지금 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네. 가만히 있는데. 출마 얘기도 안 하고 입도 뻥긋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압도적인 3위가 돼 있죠. 선대본부장 네. 역할을 네. 아주 충실히 해주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품위 있는 말을 하고 좀 논리적인 말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너무 어거지 네. 그냥 매사 어거지 예? 그 또 국회나 이런 데 나와서 그 함부로 거친 말을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인사로 뒤집었죠. 직제 개편안 또 뒤집었죠. 그냥 총장 힘 빼기 예? 인사권도 다 빼고 측근도 다 빼고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내식당에서 숟가락 들으면 숟가락도 뺏으려고 그럴 거예요. 예, 지금 그 숟가락 네. 뺏겠다고 숟가락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조직 개편해가지고 네. 주변에 뭐 귀와 눈이 네. 되는 사람 역할을 네. 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다. 그게 누가 주미의 뜻도 있겠지만 그 누가 시킨 거라고 봐야죠. 네. 본인이 이제 네. 알아서 네. 삼부일배 충성을 네. 청와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위에서 밑에 뭐 네. 제일 윗분이야 뭐 그렇죠.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은 늘 네. 근엄하게 뒤에만 네. 있고 아래 것들이 알아서 그렇죠. 응? 네.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또 그분은 나중에 또 혹시 조사받게 되면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랐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추미애가 그런 거 오히려 싫어했다. 네. 그렇지만 또 추미애가 볼 때는 이심전심 염화시중의 미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옛날에 MB나 또 재벌 회장도 네. 밑에서 보고 오면 알아서 하세요. 네. 뭐 해놓고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제 닥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매하게. 알아서 하세요를 잘 알아들어야죠. 예? 충청도에서도 알았어요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알았어요를 좀 억양을 높인다든가 하면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고 알았어요 하는 거는 그냥 오케이 충분히 알았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것도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데 재벌 회장도 그래요. 수고했네가 달라요. 수고했네를 어떻게 억양을 잘 들어서 수고했네는 계속 수고해달라는 소리도 있고 수고했네를 또 한번 들으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나가라 소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고했네 하고 수고해주게 하고 같은 수고했네지만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수고했네 나가주게 네. 뭐 이 얘기네요. 아, 그렇죠. 그거를 못 알아듣고 계속 수고해달라는 줄 알면 나갈 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죠. 그걸 잘 알아듣고 나가면 어디 또 저기 다른 계열사에다라도 조금 넣어주고 또 뭐 몇 년치 보문 뭐 이런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아는 기업인은 회사에서 있을 때 갖고 소송을 한 10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파산지에 이르러 소송 10건을 재벌회장이야 엄청난 그 힘이 있잖아요. 로펌들 동원해 가지고 소송 10개를 해서 아예 빨가벗겨 버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추미애도 보니까 1위로 40.6%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PK 부울경에서는 51.8%. TK는 추미애 출신이 TK에서 그런지 48.2%인데 이 정도의 이 걸림돌 인사로 나왔다 한다면 정말 빨라가 벗겨진 겁니다. 그렇죠. 50%가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TK 지역에서도 저렇게 나왔다지만 TK 지역에서도 창피한 줄 알아야죠. 자기 고향 인물이 저런 추미애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는 그 추미애 개인의 멘탈리티, 그 인간성 이런 것이 이제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그건 아니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겹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건 검찰 길들이다. 말하자면은 원래 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게 52%예요. 그 조사에서 보면. 그리고 취지대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32%뿐이 안 됩니다. 32%라고 대답한 사람은 난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엠브레인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건데 어쨌든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은 이건 원래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든가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검찰의 어떤 문화가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 인권 차원에서 개선하는 건데 이건 완전히 주인 안문은 개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한 개로 충견으로 만들자는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이 청와대 직속이 된 거죠.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좌우하잖아요. 인사도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또 인사하고 조직 다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속 검찰이라고 봐야죠. 거기다가 또 안 해버리고. 예, 공수처까지 만들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퇴임 이후에 그 자기에 대한 수사 칼날을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빙자해가지고 검찰 힘 빼기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속도 조절론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는데 공수처까지 또 지난번 부동산 관련법처럼 밀어붙였다가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난다. 좀 숨고르게 하자 그런다고 그러네요. 네, 지금 검찰 힘을 다 빼놔가지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조국, 라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라제님이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윤미향 건도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굳이 공수처 천천히 만들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죠. 네, 지금 검찰이 목줄을 쥐고 왔으면 벌써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수사한다고 했을 건데 지금 검찰이 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 좀 천천히 만들어도 되겠네. 뭐 굉장히 느긋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RN서치가 조사한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을 준 게 아니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참 의미가 네. 좀 찬찬히 따져봐야 할 거예요. 네. 1위가 추미애, 2위가 김현미, 3위 이해찬, 네. 네. 4위 홍남기, 5위 네. 노영민, 네. 6위 유은혜, 네. 7위 이인영, 8위 김상조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나라 망치고 있다. 국정의 걸림돌이다. 문재인 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들 뭐 특히 부동산 대책 보십시오. 그 세 사람 네.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김현미, 뭐 홍남기, 김상조. 이해찬, 홍남기, 김상조 다 부동산 대책 네. 엉터리로 만든 친구들이에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 국민들이 왜 부동산 갖고 화를 내냐. 부동산 정책 내놓은 것도 한심한 거예요. 예. 이 시장을 거꾸로 보고 그 후유증이 엄청난 대책이지만 그런 대책을 만들어 놓은 그 정책 만든 친구들의 이중적인 잣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 화를 내는 거죠. 자기네들은 집 몇 채 갖고 있고 자기네들은 안 팔고 똑똑한 거 한 채 더 갖고 있는다고 하고 지금 국세청장 후보 김대지 이름이 대지예요. 대지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요. 이름도 부동산 이름이에요. 대지 예. 예. 부동산이 김땅이에요. 김땅 차명 예. 투자하고 뭐 그랬더구만요. 그거를 조사해야 되고 세금 물려야 될 국세청장 후보자가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한 집에 방 3개짜리에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자식 있고 처제도 같이 있고 그 처제가 집주인으로 돼 있고 세 사는 걸로 돼 있대.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그리고 처제하고 사돈 할머니하고 사는 집이 자주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처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지. 자기 그렇죠. 집이죠. 그런데 자기는 무주택자라 네. 해갖고 또 MB 때 네. 그 뭐 보금자리 주인가 네. 또 역삼동에 아주 좋은 그렇죠. 집을 또 분양받았더라고. 그렇죠. 자곡동에 거기도 또 그 청약한다고 네. 노모 자기 네. 어머니를 또 거기 등록을 해서 위장전입을 또 했대요. 그게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뭐 XS라니까.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고 김대지 김 땅인지 뭐 형은 아마 김주택일 거예요. 예. 근데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무주택자 예, 국세청장 후보자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무주택자고 이거는 블랙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고 일본 영화 오래전에 본 거 중에 뭐 기묘한 가족인가 네. 무슨 가족 있어요. 그 뭐 아는 사람들께 뭐 한 가족에서 모르는 사람께 사는 거. 그런 가족 아니고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제랑 같이 사는데도 처제 재산 좀 공개해라. 처제가 돈이 오고 나간 국세청이 제일 네. 잘하는 게 자금 추적하는 거잖아요. 아, 뭐 그게 그 조사들이 네. 다 있는데 금방 나오는 거죠. 근데 처제 프라이버시라는 공개 안 한대요. 이런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네. 홍보하고 있는 청와대 참.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부동산 대책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될 공직자들의 이중적인 행태. 아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하는 거죠. 지난번에 경실련이 조사했잖아요. 네. 기재부 네. 또 국토부 뭐 부동산 정책 네. 관련자 1급 이상 107명이가 되더군요. 네. 많기도 해요. 무슨 네. 1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게 뭐 39명인가? 네. 이런 사람들 다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런 김대지 같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 망할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23번 아니라 100번을 내놔도 아무 소용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정말 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죠. 나는 홍남기 부총리 이런 사람들도 한심해요. 이 경제학과 나온 친구거든요. 영국에서 경제학 석사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도 보면은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것도 왜 이번에 뭐 3.5%인가 뭐 낮췄잖아요. 예. 아 2.5% 뭐 낮췄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시장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또 이제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RN서치 조사에서도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네. 뭐냐고 그렇게 네. 물었는데 부동산 정책이 33%로 압도적으로 높고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14.8% 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11.4, 네. 그다음에 일자리 6.6, 인사 6.6, 네. 대북 정책 6.2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인물에 있어서는 추미애가 가장 미운데 지금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추락했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꼬일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Back to the basics라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있는 데서 자꾸 딴 길 찾다 보면은 하다못해 관악산 가서도 제가 6시간 길 헤맨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산 꼭대기에서 거기 같이 간 일행이 그 서울대에 나온 친구라 저는 진짜 관악산 눈 감아도 갑니다 하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바위 몇 개 잘못 탔는데 엉뚱한 데로서 헤맨, 6시간 헤맨 적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잘못된 길을 들어갔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있는 한번 발 잘못 디딘 거를 그걸 자꾸 캄플라치하고 합리화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지금 바닷가로 빠진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하려면은 이 김현미나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홍남기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우선 잘려야 되거든요. 잘라서 제정신인 사람하고 실력 있는 사람 임명하면 풀릴 텐데 엉뚱한 사람 임명해놓고 지금 고집만 피우고 있으니까 해결 기미가 없고 국민들은 이 30도 넘는 복도 위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와 눈높이하고 네.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다르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네.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김현미, 유은혜 네. 아주 여성 삼총사 그렇게 총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8위권에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추미애 같은 경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리서치라고 네. 지난 10일에 조사한 것 보면 쿠키뉴스가 네. 의뢰해 갖고 물러나야 할 장관 1위가 추미애예요. 네. 32.7%. 2위가 김현미입니다. 네. 부동산보다도 더 빨리 물러나야 할 사람으로 19.3%는 네. 김현미예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그 네. 해임 청원, 탄핵 네. 청원만 하더라도 24만 4천 명.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데 네. 유은혜가 무슨 교육부 총리냐 뭘 다 모르는 그러고 있는데 뭘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홍남기에 대해서도 뭐 경제 컨트롤 타워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러니까 국민하고 대통령이 네. 전혀 다른 생각과 눈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에 그렇죠. 가장 맹점이 바로 여기에요. 민심에 따라서 민의를 그렇죠. 존중하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이니 마음대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저 설악산 꼭대기에 국민들은 있는데 문재인은 저 제주도 바닷가 해수욕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뭐 자기한테 자기 뜻에 비에 맞춰주고 뭐 자기 뜻만 그 하는 사람들을 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인사 참사라고 봐야죠. 인사가 어떻게 보면 만사인데 대통령이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되는데 실력 있는 사람 다 빼고 자기 눈높이에 맞는 사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용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국정이 안 돌아간다고 봐야죠.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네.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난주는 65.7인데 이번에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60.2%입니다. 네. 또 PK 네. 부울경에서도 63.5% 네. 엄청나게 높아요. 이걸 보면은 네. 다른 섹션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인물만 좋은 사람 내면은 네. 내년 4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은 땅 짓고 헤엄치기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물이 문제구나. 인물이 문제. 이미 바탕은 네. 찍어줄 생각이 다들 네. 아, 60%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대통령 잘못하고 네. 있다는 게 잘하고 있다는 거 한 30%뿐이 안 나오고. 그렇죠. 아, 더블 차이 아니에요. 네.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야당의 인물이 나오면 얼마든지 저는 그건 뭐 따놓은 당상이 아니야 하는데 자칫 오만하다가는 그러면 문재인의 부다 야당 너희들은 뭐가 달라 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공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추미애 법무장관, 이 사람은 개인의 품성이라든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격, 품격 이런 부분 말할 것도 없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문 대통령은 추미애를 잘라야 그래야 나머지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 하산길에 그런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